우리나라에서 정말 불편한 이야기가 이 선거 부정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오늘은 코인의 영혼을 팔아먹은 공병호 TV 그리고 가짜 선지자 이충근 박사의 이 가짜뉴스 확성기로 지식인의 타락에 아주 궁극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를 보시면 지금과 같은 동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시드니 파웰 해임 천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드니 파웰은 변호사인데 미국의 부정선거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가 개입한 그런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하도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그 트럼프 진영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뉴욕 주지사 시장 출신의 길리아니가 이 사람 지금 트럼프의 변호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임천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하고 똑같은 부정이 있었다든지 시드니 파월이 큰 것을 터뜨렸다든지 조갑제 눈에는 안 보인다든지 조지아주가 꼬리를 내린다. 조지아주가 무슨 꼬리를 내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표차가 적으니까 손으로 다 카운트라 그래서 500만 개 넘는 걸 손으로 다 카운트 했더니 차이는 0.009% 차이고 바이든 표만 늘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스테이트 세크러트리도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 스테이트 세크러트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나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가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선거는 공정했고 결과는 트럼프가 졌다라고 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서티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지아주가 꼬리를 내립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1,400만 표가 움직였다라고 하고요. 더 웃기는 거는 이런 거죠. 대선의 증거가 발견이 돼서 게임이 끝났다. 그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MIT 출신의 천재 공학자 시바 박사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시바라고 하는 박사를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 아야두라이는 인도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MIT에서 공부했고 공부를 무지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위키피디아가 얘기냐면 음모론의 전파자고 근거 없는 의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메일을 발명했다고 사기를 쳤다가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거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음식에 해롭다는 주장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렇게 퍼질 게 아닌데 파우치 박사가 지금 미국의 그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부 속에 보수 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트럼프 낙선을 위해서 일부러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거요? 전혀 없죠. 파우치 박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역대 6개 정부에서 바로 이런 전염병에 대한 그 센터의 책임자로 했던 존경받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던 거는 공병호 박사가 가서 이 내용을 보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만 들었다면 금방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바가 주장한 주장은 트럼프 지지와 공화당 해당 주들의 상원의원 표가 극히 다르다기 때문에 트럼프 표만 빼돌렸다. 조작했다. 이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를 천재 공학자가 발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공병호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영어를 판독할 수 있고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사회과학적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이 주장이 뭡니까? 지금 팩트체크 사이트만 봐도 그리고 지금 숱한 사실들이 사실과 아니라는 게다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마구 퍼뜨리면서 지금 대선이 한국과 미국이 똑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실망은 바로 기독교 신자들한테 상당히 존경을 받고 많은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청근 박사입니다. 트럼프가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그게 사실로 안 벌어지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은 동영상 싹 내렸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로 미국이 부정선거에서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승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부정이 밝혀지고 있던 미국 대선이라고 이런 이야기로 코인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국은요,
이미 이전에 2월 달만 해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우월성 때문에 트럼프의 가능성이 있다가 팬데믹이 되면서 얘기가 확 달라졌고 그래서 여론조사, 경제 예측 모델, 또 숱한 예측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사들의 배팅이 이미 트럼프의 패배를 다 예고해보고 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번에, 요번에 문제가 됐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주위에서 힐러리하고 0.2%, 0.3% 간신히 오바마가 이겼던 주를 뒤집어서 러스트벨트로 간신히 이겨서 가까스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자기의 지지역을 확대하기는커녕 분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의 이점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도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투표에서 6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비해서 800만에서 1000만 표를 더 얻은 후보자입니다. 공화당 지배하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지아, 미시간 이런 데서 다 패배를 선언했고요. 이미 오늘 논의가 되던 조지아주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수개표로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미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주가 다 선언을 해서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소송을 30개 이상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이미 25개 이상이 패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인 트럼프 소송의 의미 있는 소송은 증거로 하고 있다고 채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미국의 가버먼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게 우리나라의 조달청 같은 데인데요. 여기가 당선자를 공인을 해줘야 정부가 인수인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걸 2주 동안 미루고 있던 책임자가 오늘 바로 GSA가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 인수해 인계했습니다. 트럼프도 이거를 지지하는 트위터를 했습니다. 이 결정을. 이런 큰 변화가 있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려 보니 미국에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동으로 촉발된 부정선거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식인들이 팩트 검증 없이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전락을 한 거고요. 이러면서 보수 운운하고 기독교 사상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한테 묻겠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기독교 정신인가요? 선거제도를 불복하고 선거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게 우파가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가치인가요? 여러분, 이 코인터리에 영혼을 판 이 타락한 지식인들을 반드시 우파 생태계에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파에 대한 모독이고 자유주의 그리고 상식을 믿는 지식인들에 대한 배신이고 모독입니다. 타락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타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양심을 저버린 이런 인간들이 더 이상 우파를 자처하면서 할 수 없게 그 현실을 부정하는 음모론자들의 아주 소위 알터네티브 리얼리티 사실이 아닌 현실을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 타락한 두 유튜버에 대해서 오늘 강력한 비판을 촉구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냉정하게 좀 음모론들에 대해서 거리를 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